오늘 우리 가족의 식사는 홍합국에다가 김밥이에요. 엄마표 김밥인데 여기는 마을 뚝 떨어진 마트 없는 곳이기 때문에 밭에서 생산되는 모든 것들을 총동원했어요. 머위 피클과 또 부추 계란 부침과 또 자색 고구마 또 봄동리파리하고 또 이제 봄에 캔 냉이 초무침 넣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넣어서 김밥을 말하는데 영양 밸런스도 맞고 맛도 좋고 밭에서 나는 걸로 김밥을 빚고 국물로서 홍합 맑은 국을 했습니다. 그 맛있는 막 참기름 우리 직접 짠 참기름 가지고 김밥에 발랐더니 아, 막 참기름 향기가 고소하네요. 농사진 깨로 가지고 참기름을 그 했더니 너무 참기름 향기가 온 집안에 진동하네요.